피지방이 좀 많이 쌓였었는데, 그 집 앞에 동사무소에서 슈퍼드 댄스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거기 가서 맨 처음에는 그것부터 배우게 됐었죠. 그 후 각가지 체조와 댄스를 배우며 평생 대학원까지 진학한 김 기자 씨는 노인운동 건강지도자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 노년 건강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노인운동 지도자 그 공부할 때, 그때 그 무렵에 여기 그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같이 공부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그 노인에 대한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좀 이렇게 머리 쏙쏙 잘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나한테 해요. 자, 임마. 예. 잘하셔. 잘하네. 건강체조 부분에서 여기 2등짜리예요. 2등, 그럼 입상한 거네. 예, 건강체조 부분에서 2등. 에어로빅은 에어로빅스 대회에서 에어로빅 팀은 또 3등.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2의 인생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부인이 남편은 대견하고 마음 흐뭇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김기가 씨가 동네 다른 주부들과 함께 시장으로 향합니다. 싱싱한 농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 예, 우리 경로당, 11가지 경로당에서, 우리 공사단에서 음식 장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침개 하려고 장 보러 왔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조강석뿐 아니라,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기재 씨. 동네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두 팔 걷고 나서는 그녀는 오늘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는 작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남다른 김 기자 씨와 봉사대원들. 하나라도 더 좋은 알찬 물건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고 또 팝니다. 또 뭐 사야 되나요? 그러게요. 이제 다 산 것 같아요.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긴 마을 봉사대원들과 김 기자 씨. 시장 봐온 것들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해물파전을 대접하기 위해 주부 9단 살림 고수로 수십 년 요리 경력을 가진 봉사대원들이 서로서로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베풀지만 오히려 더 얻는 게 많기 때문이겠죠. 저의 도움의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거. 봉사가 아니라 나의 하나를 공부하는 거. 사랑과 정으로 붙인 푸짐한 파전들이 완성되고 어르신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추위 속에서도 찾아온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정성 가득한 점심상이 차려지고 하나하나 사랑의 손끝으로 만든 반찬보다 마음이 더 진수성찬인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살맛 나고 따뜻한 세상을 맛봅니다. 모종에 만족합니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죠. 네, 그럼요. 여기 있다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만 있는 곳 아니고 여러 이제 경로당에 여자를 봤을 텐데 또 역시 이렇게 계집을 받다 보니까 감사하게 딱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나고 갑자기 이곳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김 기자 씨가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시작합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부드러운 동작들이 어우러지는 건강 체조. 남이에 비워도 돼요. 운동 좀 되신 것 같아요? 예. 얘는요, 열심히 해서 따져놨어요.
열심히 안 하셨나 보다. 저놈이 열심히 안 해서 땀이 안 나네. 활기찬 몸짓으로 팔팔한 황혼을 만드는 김기재 씨. 하루 이렇게 바쁘게 보내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긴 있죠. 오늘 너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어쩐지. 어르신들이 또 환영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체조하시니까 또 몸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쁘죠. 김기자 씨가 급히 달려간 이곳은 동네의 또 다른 경로당. 김기자 씨는 이곳에서 또 다른 체조를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손가락 끝을 비롯해 몸 구석구석을 자극해서 신체뿐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툭툭 두드려 톡톡히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체조를 어르신들이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요. 아, 이거는요, 그 치매 예방 체조예요. 그 체조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체가 이제 관절기가 있어서 앉아서 하셔요, 여기는.